안녕하세요. 오늘도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구슬이 인사드립니다. 자, 4월 3일 금요일 오늘의 운세 시작할게요. 자, 쥐띠.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먼 사람이고 멀리 있어도 마음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이 된대잖아요. 그러니 이렇게 지금은 이제 물론 지금 아직도 이렇게 편안하지는 않는 시국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좀 이렇게 가족이나 친지나 이렇게 지인들한테 먼저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. 오늘은 조금 좀 금요일이니까 좀 조금 한가하시지 않나? 좀 이렇게 핸드폰을 좀 많이 좀 만지작거려서 옛날에 생각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. 네, 그러시고 소띠. 인고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비로소 보석이 된다는 거 아시죠? 보석을 다듬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? 이렇게 내가 모든 거를 겪어야만이 이렇게 사람도 보석처럼 삶의 역경을 잘 견디어 낸다면 반드시 좋은 보석이 될 거라고 봅니다. 지금은 힘들지만 화이팅 하세요. 범띠 갈게요. 좀 어렵겠지만 빌고 또 빌으세요. 정말 빌고 또 빌으세요. 왜? 간신히 어려운 고비가 넘어가게 됩니다. 그런데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. 괜히 이런 거 저런 거뭐 그까짓 거 돈도 안돼 이렇게 차지 마시고 그 작은 일을 소중하게 여겨보십시오. 토끼 갈게요. 일에 있어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. 섣불리 나아가다가는 더 어려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. 그래서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천해야 합니다.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, 자, 그렇지 않다면 좀 뒤로 미루시고 때를 기다리시는 게 좋은 하루 같습니다. 용띠 갑니다. 무리가 따르더라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. 오늘은 그래서 억지로 밀어붙이시고 또 이렇게 일의 순서를 침착하게 밀고 나가세요. 반드시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다. 뱀띠 갑니다. 뱀띠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불리합니다. 예, 경험자에게 먼저 물어보고 또 이렇게 그 사람의 충고에 귀 기울이세요. 괜히 감정적으로 먼저 혼자서 독단적으로 계획을 했다가는 절대 X 실패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말띠 갈게요.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마음과는 달리 자꾸 언나게 됩니다. 그래서 안이한 생각으로 대처하다가는 신용의 구멍이 뻥 뚫릴 수가 있습니다. 현명하게 판단해야 일이 잘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. 자, 다음에 양띠 갑니다. 사랑의 수령에 빠지게 되네요. 오늘은 그래서 내 자신을 확실하게 붙잡으세요. 왜냐하면 심리 상태에 따라 또 이렇게 소화 장애 같은 이런 증상을 일으키게 되거든요. 괜히 가슴앓이 하지 마시고, 오늘은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니까, 혼자서 애간장 태우지 말고, 대시해보는 것도 좋은 하루 같습니다. 원숭이띠 갑니다. 자, 잘 나갈 때에 후일을 준비하셔야 돼요. 지금 나는 잘 나가니까, 이만하면 끄떡 없어. 천만의 말씀이에요. 지금 딱 인생의 그게 경계입니다, 경계. 그래서 이것은 훗날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줄 거예요. 그래서 훗날 빈손이 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유지를 하느냐 자 마음에 딸려 있으니까 오늘 좀 여유가 있다고 막 여유 부리고 그러시는 건 금물입니다. 닭띠 갑니다.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는 일이 생깁니다. 진짜 마음에 수양이 필요합니다. 행동보다 말이 앞서면 이렇게 뭐라고 할까? 모처럼이 기회가 사라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신중히 현실을 잘 직시하고 가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. 개띠, 지금은 새로운 일을 도모하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. 그래서 무슨 일이든 무리하지 말고 먼저 돌아가는 상황을 잘 살피는 지혜가 필요한 날입니다. 충분히 여러분들은 그런 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리라고 봅니다. 자, 다음에 돼지. 능력을 발휘할 때입니다. 자, 내 주위에 사람이 모여드니 기여하던 일이 조금씩 성과를 보입니다.
그래서 심신이 조금 안정되어 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? 참 생각지도 않던 어딘가에서 이렇게 아이디어가 탁 떠올라요. 그래서 그걸로 빛을 발하게 되는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. 오늘의 운세 여기까지고요. 즐거운 주말을 위하여 출발해 봅시다. 네, 재원사입니다. 돈을 벌긴 버는데 보이지가 않아요. 아, 많이 힘드셨군요. 그럴 땐 060-3000-108번으로 전화해보세요. 힘들고 답답할 땐 060-3000-108번으로 전화해주세요. 네, 재원사입니다. 요즘 여자친구랑 만나면 싸우기만 하고 무슨 문제일까요? 아, 여자친구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드셨군요. 그럴 땐 060-3000-108번으로 전화해보세요. 힘들고 답답할 땐 060-3000-108번 재운사로 전화해주세요. 영험한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확 풀어드립니다. 네, 재운사입니다. 요즘 취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. 취업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? 그럴 땐 060-3000-108번으로 전화해보세요. 사업으로 인한 고민, 취업으로 인한 고민, 결혼으로 인한 고민, 자녀로 인한 고민 때문에 답답하신 분은 060-3000-108번으로 전화해주세요. 답답한 여러분의 마음은 뻥 뚫어드립니다.